이분 섭외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방송 3사 가요대상을 모두 석권하는 것은 물론 지상파 가요대상 트리플 크라운 및 그랜드슬램 달성 경력을 갖고 있는 진정한 가수왕, 그리고 가요대상과 연예대상을 모두 단독으로 수상한 유일한 남자이자 제가 정말 닮고 싶은 우리 형 김종국 씨와 함께합니다. 자, 아 정말 떨리네요. 예. 이 늦은 시간에 이제 근손 씨까지 무릅쓰고 출연을 해주신 김종국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김종국입니다. 근손 씨는요, 아까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근손 씨를 올 일은 없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되나요, 여기 CCTV 같은 카메라 보고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께 몰랐어요. 인사를 한번 좀.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김종국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라디오 여기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SBS 라디오 출연하신 게 거의 2017년 컬트쇼가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저 왜 이렇게 안 나온지 모르겠는데. 저 좋아하거든요, 라디오. 굉장히 좋아요. 섭외가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게스트 중에 제일 힘들었다. 뭘 힘들어요. 시간이 안 맞았겠죠. 아, 그쵸. 저는 사실 이렇게 나와서 막 이렇게 수다 떨고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 한 번쯤은 나오실 법도 한데. 그러니까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 섭외를 너무 어렵게 하길래 그냥 좀 즐겼습니다, 제가. 어렵지 않은 섭외를 3년 동안 제가 고생을 해서. 제가 라디오 시작하자마자 형님을 좀 모시고 싶었는데 사실. 그러니까요. 딱히 얘기를 진지하게는 안 하길래. 그래서 그랬죠. 제가 어떻게 쉽게 또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저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라디오 3년 차인데 이제 위에서 좀 이번 청취율 조사 기간 때 좀 좋은 사람이 좀 진짜 좀 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오퍼를 받고 모르겠네요. 제가 나 그러면 종국이 형을 어떻게든 모실 테니 이번에 나 라디오 DJ상 안 주면 그만두겠다. 선전폭을 지금 해놓은 상황이에요, 사실. 아, 그래요? 상을 아직 못 받았어요? 안 주더라고요. 여기 들어보니까 한 2년 했다고 들었는데. 술만도 했는데. 올해 정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형님과 상을 막 바꿨는데 만약에 못 준다? 그럼 저는 이제 형님과의 의리로라도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라디오 정도 했으면 이제 뭐 줄 때 됐죠. 열심히 하라는 또 의미로. 오늘 수다 마음껏 형님 편하게 하고 가시면 되고요. 오늘 시간이 뭐 이렇게 좀 모자랄 것 같은데 좀 걱정이네요. 형님 솔직히? 네네. 저희 더 해도 되긴 해요. 아, 그래요? 형님 가시는 시간이 문제여서 그렇지. 없어요. 오늘 할 거 다 해가지고 오늘 왜냐면 운동도 다 했고 촬영도 다 하시고 다 했고 뭐 먹을 거 좀 뭐 단백질 다 먹고 왔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단 한번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종국이 형님과 함께 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게 있다면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이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1077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상위님 문제가 좀 꽤 왔어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려나 모르겠네. 라디오 잘 안 들으셔가지고들. 운동하시는 분들이요? 뭐 청취자분들이 계시죠, 형.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제 뭐 너튜브 같은 거 많이 보시지만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형님 팬분들이 너무 많은데 왜 운동하시는 분들이요? 아니 이제 궁금한 걸 이제 물어보시려고 하니까. 아, 오늘 또 이제 궁금증을 좀. 네네. 운동 좀 부스 밖에서 우리 엔지니어 분들 또 굉장히 저 사연이 너무 저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저 무조건 저 해줘야 되거든요, 솔루션.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이제 라디오 생방 부스 이렇게 들어오는데 처음 보는 분이 계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형 회사 관계자분인 줄 알고 왜 계속 그러니까 비주얼이 좀 그래요. 근데 갑진이 형이 또 있으니까 왜 두 분이서 말을 안 섞지 하고 있었는데 엔지니어님이라고 네네네. 처음 뵀거든요. 좀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그냥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저분은 지금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지 운동하시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얘기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그게 약간 시간 때문에 지금 빨리 지금 급하게 들어와서 빨리 나가서 이야기해주고 싶은데요. 운동 질문이 하나가 왔는데 2462님이 아 요거 저는 복근 운동하다가 허리 디스크 안 좋게 됐는데 허리에 무리가 안 가는 복근 운동 있을까요? 해주셨는데 그나마 복근 운동이 가장 허리 디스크에 좀 괜찮은 게 그 행잉 레이즈가 그나마 나아요. 아,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복부 많은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철봉을 잡고 하시는 행잉 레이즈를 생각하시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신데 요즘 이렇게 팔꿈치를 대시는 있죠. 것도 많이 있고 딥스하는 기계 이렇게 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허리에 무리 안 가게 왜냐면 이제 허리 디스크로 이제 다쳤을 때도 재활할 때도 이제 복근을 시킬 때 그걸 많이 시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주제넘는 대신 고관절을 안쪽으로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이게 후방 경사되게 너무 많이
마르시면 또 디스크가 열리니까 뒤쪽이. 아, 살짝 정도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초반에는 예, 좀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조금 예. 주제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네, 주제넘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행행 레그레이즈는 네, 네. 제가 알기로 약간 하복부 위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니, 근데 틀린 얘기인가요? 하복부만은 아니고 그리고 이게 여기는 전제가 있잖아요. 다쳤다. 아. 허리 디스크가 안 좋다. 이런 사람들한테 정석만을 고집하면 안 돼요. 아, 오케이. 아프고 안 좋은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또 운동을 조금 부족할지언정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제가 대본을 보니까 네. 3부가 아예 운동 얘기예요. 그래서 2부는 좀 형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그래. 네. 할 얘기가 있으면 모르겠네. 네, 상민님이 네. 사치품이 네. 아니라 덤벨 사주면 설레일 것 같은데 해주셨는데 저 근데 집에 덤벨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맞아요. 저는 사실 사치품에 대해서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저는 사실 덤벨이나 운동 관련된 걸 주면 네. 좋아요. 제가 사실 살면서 네. 누군가의 선물을 사고 혼날까봐 떨었던 적이 오늘이 처음이라. 아,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형, 제가 오늘 일찍 일어나서. 네. 제가 일찍 일어나서 일정 전에 혼자 네. 백화점을 가서. 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백화점을 갔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나요. 내 선물이 샀는데 백화점을 가요? 형님이 백화점을 왜 가는 거예요? 뭐 형님이 시식 얼마나 시식코너 가는 거 아니면서 백화점을 가야 될 이유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귀한 손님이 오니까. 아,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일단 제가 제가 생방송에 드리겠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야, 잠깐만. 와, 쇼핑백부터 화나시죠. 이제 선물을 좀. 왜 이러는 거지 진짜 도대체? 아니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네. 내가 진짜 선물 사지 말라 그러면 농담인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아, 형 농담 아닌 거 저도 알고 알죠? 있어요. 네. 아, 이게 무슨 짓이에요? 뭐야, 뭐 세 개나 들었네? 뭐냐면 향수 그리고 바디워시 그리고 이제 바디 스프레이. 그 약간 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미치겠다, 형님 정말. 제가 무슨 그리고 제가 카드도 썼습니다 거기다가. 예, 그렇네요. 네. 카드가 있네요. 근데 제가 사실 그걸 사기 전에 예, 예. 형님한테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예. 확인을 하려고. 근데 형님이 그때 씻고 계셨더라고요. 아.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맞아요. 갑진 형한테 전화했는데 갑진 형이 또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매니저 성빈한테 전화를 해서 형 선물 사려고 그러는데 형님 안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형님한테 바디워시 사드린 적 있는데 뭐 이딴 걸 샀냐고 던지셨던 기억이 있다. 근데 제가 예, 예. 나 모르겠어 일단 살게 하고 샀어요. 예, 예, 예. 근데 갑진이 형한테 전화가 와서 디나 그거 환불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죠. 우리 저를 아는 친구들이라면 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형님이 전화가 오셔서 예. 너는 왜 라디오 가기 전부터 사람 짜증나게 하냐라고 하셔서 너무 떨면서 준비를 하고 그래요. 있었다. 어쨌든 네. 줬으니까 네. 그래도 요거는 이제 또 이렇게 네.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또 그쵸,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저 무릎수거 한번 네. 제가 예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냥 차에다 네. 놓고 네. 운동하시고 나와서 그냥 한번 이렇게 쫙 미국 스타일로 이렇게 쫙 바디 스프레이 한번 써보진 뿌리시고. 않았는데 한번 네. 제가 써볼게요. 진짜로 좀 예쁘게 한번 해볼게요. 예. 시상식 갈 때도 한번 뿌리고 가시고 그 향수도 예. 있어요? 향수도 있어요 다 세트로 진짜 향수 안 써요 진짜 그러니까 한번 아, 그래요 어쨌든 예. 뭐 이제 알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해외 갈 때 좀 예. 아,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윤혜진님이 예. 와 근육이 다르다 크크 예. 9037님이 딘디님 네. 오늘 유독 더 뽀얗네요 아, 사골국물처럼 까매요, 까매요 예. 오늘. 근데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죠 아니 아까 저 중간에 예. 나와서 또 보여줬는데 예. 좋아졌어요 제 거 그 제 채널 나올 때는 진짜 얼토당토안한 모습으로 되게 스스로가 굉장히 만족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진짜 꼴보기 싫었는데 그 이후에 네. 정말로 이제 트레이너분도 네. 굉장히 좀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시는 것 같고 트레이너분이 살면서 네. 자기는 이렇게 많은 모욕을 들은 게 처음이라고 형 채널 나온 다음에 예. 그래서 그분도 좀 열심히 열심히 예. 그래서 좀 딘딘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근데 저도 종국이 형만 진짜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제 몸을 거의 네. 장난감처럼 생각해요 막 야 네가 뭔 운동을 해 이러면서 그러는데 종국이 형 항상 볼 네. 때마다 야 어깨 좋아졌다 그럼요 노력을 보죠 우리는 너 이거 좀 더 광배 쪽 하고 그렇죠. 광배 좀 더 잡아라 이런 이야기 해주니까 네. 확실히 좀 몸이 변화될 때마다 형한테 맞아. 보내고 싶고 아 네. 그래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아니 진짜 좋아졌어요 몸은 거짓말 안 해요. 예. 진짜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몸이랑 형은 거짓말 안 해요. 네, 그럼요. 형 너무 직원해서. 예, 저는 안 해요. 싫어요 그런 거. 자, 저랑 종국이 형도 이제 알게 된 지가 꽤 됐는데. 꽤 됐죠. 첫 만남
첫만남이 언젠지는 사실 기억이 좀 안 나네요. 아, 첫만남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아마 근데 축구장에서 처음 봤나? 그런가? 거의 그런 것 같죠? 어, 그런 것 같죠. 촬영에서는 네. 별로 겹쳤던 일이 없었던 것 같진 않고 네. 어쨌든 이제 축구로 봤는데 뭐 예, 그냥 뭐 첫 만남과 네. 지금의 딘딘 어느 정도 달라졌나? 아, 지금은 아. 뭐 철이 많이 든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딘딘이 그게 있어요. 좀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 인상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느낌이 약간 좀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좀 때로는 약간 좀 버릇없어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맞습니다. 좀 그런 좀 이미지 때문에 그쵸. 처음에 약간 오해하는 게 있는데 생각보다 아주 좀 깊이가 있어요. 그래도 예의도 좀 있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가 아니 뭐에 약간 뭐랄까 좀 뭐에 잘못 빠져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 아니 이제 조금 자리를 좀 잡아가는 정신을 좀 차리고 있는 예. 뭐 그런 과도기가 아닌가. 예.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네. 그러니까 제가 잘못 빠져 있다고 한 게 네. 제가 그때 지난번에 한번 종국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네네. 제가 형님 저 피부과입니다라고 했더니 너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라고 저한테 아니 연예인이 관리를 하는데 너 아주 해야죠, 잘못된 해야죠. 일을 너가 이래서 아니 하는 게 맞아요. 네, 맞고 제가 좀 네. 이상한 건긴 한데 그 뭐 관리해야죠. 네, 그렇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네, 또 직업이고 좀 뭐 사실 미우새 같은 거 찍고 올 때도 사실 디니 씨는 풀 메이크업 하고 오거든요. 저 애매를 하고 가죠. 네. 모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저 정도면 마이크를 마스크를 붙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메이크업을 하고 세팅을 하고 와서 아 좀 저렇게 불편하게 살 필요까지 있나. 저는 깜짝 놀란 게 네. 방송 촬영인데 네. 헤어 메이크업 하고 왔다고 혼내는 형들을 처음 본 거예요. 미우새에서. 이게 왜냐면 아무래도 리얼리티니까. 내추럴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는 프로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세팅을 하고 오면 나 스스로도 네. 아 이건 방송이다. 아니면 좀 약간 갇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게 하고 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네. 앞으로는 형과 촬영이 있으면 네. 자유롭게 하고 가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비비 정도만 바르고 와요. 왜냐면 저 딘딘 씨가 피부가 좋아요. 아, 나쁘지 않죠. 예. 관리를 또 하니까. 뭐 발랐어요? 뭐 비비 정도에. 아 발랐어요? 아, 비비 정도에. 야 비비기까지 피부라면서요? 아직 어리니까. 예 네. 어리니까. 어리니까 더 안 발라야 되는 거 같아요. 제가 공사 2호팀이 네. 7월에 콘서트 하시잖아요. 하죠 하죠. 기존에 하셨던 콘서트와 이번 콘서트와의 다른 점이 있다면 살짝 스포 부탁드려요 해주셨는데. 아 이번 콘서트요? 네. 근데 저는 그래요 늘. 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네. 분들과 이제 뭐라 할까 많은 분들에게 스스로 제가 에너지를 좀 받는 시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늘 있듯이 아무래도 제 좀 공연에는 좀 이런 약간 타임머신 같은 공연이죠. 아무래도 노래가 주는 어떤 매력 네. 그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시대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어떤 네. 그런 뭐 그런 순간을 많이 좀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추억 있는 노래들 또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노래들 뭐 이런 사연 있는 노래들 이런 걸로 뭐 아무래도 채우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 종국이 형이 제가 봤을 때 막 네. 이렇게 좀 꽉 차려입은 옷 그런 것들은 사실 많이 안 입으시잖아요. 잘 안 입죠, 잘 안 입죠. 방송 촬영하실 때도 잘 안 입으시고. 그렇죠. 근데 콘서트 때는 그래도. 아, 그럼요. 꾸민 종국이 형을 볼 수 있어요. 공연 때는. 네. 그렇죠. 이게 뭐 헬스 콘서트가 아니니까. 그죠, 그죠. 예, 예. 꾸민 종국이 형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예. 제 기억엔 너목보 말고 없었던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스튜디오도 이제 너목보도 음악 관련된 프로고 이제 쇼 프로다 네, 보니까 네. 조금 이렇게 좀 차려 있긴 하는데 공연은 그쵸, 아무래도 그쵸. 조금 그래도 오시는 분들과 제 음악과 뭐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맞아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타이트한 네. 셔츠 팔뚝 터지는 핏을 보고 싶으면 김종국 콘서트를 가면 볼 수 있다. 예, 근데 저희 공연은 진짜 편해요. 그리고 일단 아시는 곡들이 많이 그쵸. 있으시기 때문에 또 추억이 생각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오셔서 또 그 순간 즐기시면 좋고 제가 네. 사실 한번 이제 형님 콘서트를 맞아요. 게스트로 갔었었는데 네네네. 이제 너무 죄송한 게 제가 그 랩파트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네네. 생전 처음 들어보는 플로우들에 당황해서 어르신 내 꿈은 대통령 이게 저한테 너무 어려웠었어가지고 90년대 플로우요? 제가 많이 그게 틀려가지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쉬운데 여기 좀 새로운 좀 세대 분들은 아무래도 좀 어렵죠. 전 너무 어려워서 어려웠죠. 그때 제가 많이 틀렸잖아요. 예, 예, 예. 근데 형님이 또 그냥 너그럽게 아니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사실 공연이라는 게 또 그런 또 게스트로 나와서 우리 랩을 하는 네네. 친구들이 또 약간 조금씩 틀리기도 하고 그쵸, 그쵸. 그러면 이제 심지어 관객분들이 가르쳐줘요 하면서 앞에서 그 틀리면 막 같이 해줘요. 맨 나 보고 하라고 막 이러면서 맨 앞에 열성 팬분들이 거의 맨 네. 앞에 앉으시잖아요. 네네네네. 저를 혼내시면서
이렇게 아니, 박자를 잡아주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네. 하도 네. 지금 너무 떨고 있어요. 아 그래요? 또 제 공연 때 이제 랩을 하게 되고 왜냐면 하는 직접 자기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야 네네. 괜찮아 뭐 어때 공연하면 좀 틀릴 네네네네. 수도 있고 뭐 하는 거지. 그랬더니 형. 팬한테 DM이 와요. 저도 왔어요. 엄청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왔어요. 혹시나 네. 저희 팬분들 이걸 듣고 계시다면 너그럽게 왜냐면 또 와서 그 먼 길을 와주고 또 랩을 해주고 아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형님의 공연을 네. 더 품격 있게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아니요 이렇게 자리 채워주고 또 틀리기도 하고 중간중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이 또 재미죠 공연에. 이번에 만약에 하하 형님이 많이 틀리면 네네. 우리 팬 여러분들이 네. 힘차게 꾸짖어줬으면 좋겠어요. 더 DM 보내고 더 살벌하게 뭐라고 해주셨으면. 네. 콘서트인데 불구하고 네. 자기 녹음을 하면 안 되겠네요. AR을 예, 예. 녹음을 해놓고 자기가 거기에다 이제 랩을 하겠다. 과연 예. 이번 콘서트에서 AR로 갈지 네. 아니면 라이브로 할지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보는 재미가 좀 있을 것 네. 같아요. 자 권수현님이 네. 다음 곡은 꿍님의 어제보다 오늘 더 신청해 봅니다 해주셨는데 아, 네네네. 자 일단 이 노래 듣고 와서 네. 그러면은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종국의 어제보다 오늘 더 듣고 왔습니다. 이영수님이 맞아 우리 형 가수지. 권수현님이 저 고2 때 나온 노래예요. 2008년 코엑스 사인회 때 처음으로 오빠 보러 갔어요. 아 그래요. 그래. 노미경님이 이 노래로 활동하실 때 공방 가서 응원 열심히 했었어요. 크크크. 그러셨구나. 네. 야 공방까지. 신곡에 감사합니다.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고 네네네. 또 이제 앨범을 기다리는 팬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개인적으로 사실. 네. 되게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요. 앨범을 낸다는 게 형한테. 앨범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앨범이 예전에는 뭐랄까. 이게 어쨌든 지금 이제 딘딘 씨는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막 어쨌든 성적도 중요하고. 그쵸.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제 요거를 공감해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쵸. 지금 이제 제가 내는 음원의 어떤 느낌은 네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좀 성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 노래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내 목소리로 자기의 어떤 공감을 좀 얻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는 거죠. 근데 꽤 오랜 시간을 사실 형 이름 단독을 걸고 나온 것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OST 뭐 이런 거 말고는. 예, 예. 그래서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사실 준비는 늘 해요. 늘 하는데 좋은 곡이 있으면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채널에서 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그 양다일 씨하고 중동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저 PTV는 곡으로 받겠다. 곡을 좀 써. 곡을 좀 써줘라. 실제로 날라왔구나. 실제로 곡을 줬어요. 네. 곡이 너무 좋아요. 두 곡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가사를 조금 예, 이제 시기가 좀 지나가지고 좀 어울리게 가사를 정리하는 과정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약간 그런데 사실 지금 가사가 정리되면 바로 녹음을 해서 진짜요? 예, 지금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오는 길에 이제 제가 추천곡을 추천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 형 노래 중에 오늘 라디오에 안 나오는 노래 하나 추천해야겠다 하다가 형 노래를 몇 개를 이렇게 되돌려 들었거든요. 근데 듣다가 아 맞아. 형이랑 나랑 너무 친하게 지냈지만 형은 나한테 엄청난 가수였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약간 장난식이 아니라 진짜로 좀 궁금해서 여쭤본 질문이었고 2754님 문자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형님? 아 종님 정규가 아니더라도 네다섯 곡 담긴 미니 앨범으로 내주시면 안 되나요? 실물 앨범이 너무 갖고 싶습니다. 포카 없어도 이해할게요. 그 발라드도 좋지만 운동할 때 들을 댄스곡 내실 계획이 없나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오기에 좀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번에 그 곡이 나오면은 혹시 아까 그 팬싸 갔던 분들 계시잖아요. 팬싸 한 번에 해주시면 안 될까?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그런 거. 뭐 예 할 수 있죠. 그러면 코엑스에서 팬싸 한번 해주시면 뭐 어렵지는 않죠. 예, 뭐 헬스장에서 해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형 컨텐츠 강 나왔는데요. 그래서 뭐 컨텐츠 때문이 아니더라도 예 뭐 하면 너무 좋죠. 스타짐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쫙 줄 서 있으면은 재밌을 것 같은 뭔가 느낌? 싶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 만약에 뭐 덤벨을 뭐
20kg 이상 들면은 예. 사인을 좀 더 길게 해준다거나 예. 그런 거 하면은 괜찮죠. 3대가 몇이 넘으면 예. 괜찮네요. 예. 또 뭐. 사진 촬영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이지은님이 딘딘 김종국 컬래버 음원 어때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네. 저는 언제든지 너무 감사한 상황인데 네네네. 사실 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네. 형님하고 만약에 제가 음악 작업을 한다면 네. 조금이라도 제가 우습지 않은 상태일 네. 때 좀 하고 싶은 아, 우습지 않을 때요? 제가 무슨 곡을 가져가도 형이 야 한번 들려줘봐 약간 이런 상태여야지 제가 예. 형님 저 혹시 왜 피처링이요? 야이씨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지금 이 리액션이 나오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아, 그리고 뭐 그렇긴 한데 이제 뭐 어쨌든 어떤 음악이든 뭐 네. 본인한테는 네.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뭐 작업일 테니까 그럼 뭐 제가 듣고 야 뭐 이딴 걸 가져왔냐 이러지는 않겠죠 사실 아 그래서 근데 이제 형님의 리액션이 네. 너무 눈에 보여서 야이씨 예 아닙니다 뭐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뭐 생각보다는 뭐 그런 걸 또 많이 예, 쉽게 또 잘 해줍니다. 자 김현정님이 네. 10여 년 전쯤 겨울에 오빠랑 밥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잠깐만요. 그래요? 밥 다 먹고 오빠가 네. 나가다가 선풍기가 안 꺼진 걸 보고 들어와서 맨발로 선풍기를 끄고 나갔는데 네. 그 모습도 어찌나 멋져 보이던지요. 그랬어요.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저는 아직도 솔로예요. 콘서트 예매는 실패해서 예매 대기 중인데 네네. 꼭 성공의 오빠 만나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네. 형님 그 그러신가 보네. 왜 남의 업장에 선풍기를? 네. 저는 이런 거 잘 못 봅니다. 못 보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 물티슈 뚜껑 열려 있는 거 하고. 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선풍기, 뭐 불 같은 거 켜 있는 거, 뭐 몇 가지 있어. 냉장고 문 열려 있는 거. 근데 그게 네. 자 물티슈는 네네 그건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냉장고 열려 있는 건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니까. 근데 아 그렇죠. 선풍기는 이제 틀어놓는 게 마찬가지죠 그것도. 더위를 이제 피하게 하려고 틀어놓을 수도 있는. 저희가 이제 나갔대잖아요. 밥 먹다가 나가는데 선풍기가 이제 안 꺼졌다니까 네. 이제 꺼놔야죠. 다른 분들이 들어오면 또 킬 테니까.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 네. 저는 뭐 그 무슨 대단한 환경 운동가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이거 아까울 것 같다. 이렇게 느끼면 그냥 내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왜냐면 저희는 어릴 때부터 좀 아버님이 좀 절약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몸에 밴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그냥 그런 거지 뭐 퍽이나 뭐 막 뭐 환경을 지켜야 되면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말씀 예. 듣고 나니까 네. 제 선물이 얼마나 미련한 선물이었는지를 정말 생각 없는 선물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예, 뭐 꼭 필요하지 않다면 안 사는 게 좋지 않냐가 저희 어떤 주의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래도 받았으니까 예, 한번. 네네네네. 편지도 또 열심히 썼으니까. 편지 봐야죠. 편지를 또 썼더라고요. 예, 편지를 또 보니까 썼습니다. 교환권이 있어요. 그럼 교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교환을 하더라도 형님 향을 바꾸는 건 가능하지만 예. 그게 환불은 안 됩니다. 환불은 예. 안 돼요. 그건 제가 철저히 막아놔서.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막 톡 같은 걸로도 이렇게 막 되게 선물 많이 보내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반송돼요. 왜냐면 제가 그걸 안 받거든요. 좀 받아버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형님 좀 받아버릇 좀 해주셨으면. 돌아가요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네네. 다 돌아가니까 생일 같은 때. 자 여기 이렇게 했네요. 형님 사치품 좀 샀습니다. 김종국 촬영할 때 어린 친구들 나오면 쓰시라고.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어린 친구들 나오면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김종국을 가끔 형 집에서 찍을 때가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근데 어린 친구들이 사실 올 때가 네,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때 항상 네.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제가 형네 집 갔을 때 정말 무향무치였어요 거기가. 그렇죠. 무향무치. 그래서 애들한테는 약간 답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근데 뭔가 이렇게 센스 있는 향이 나면 되게 운동하는 사람에 대한 형님 이미지나? 되게 어리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게 영향이 있나요? 제가 왜냐면 잘 모르니까 그쪽 세대의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향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나요? 그래도 지금 집 향보다는 훨씬 거기는 정말 벽지 향 나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런 거 저 의견을 수렴해서 약간 향에 약간 이제 그쵸, 앞으로 그쵸. 좀 신경을 살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근데 감사합니다. 받아주신 네. 것만으로도 진짜. 아우 아니에요. 저 이제 왜냐면 또 이게 저는 막 밀어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 근데 받으면서 욕 많이 하시던. 아닙니다. 이제 이건 제가 받아들여서 한번 제가 향을 감사합니다. 한번 예 저만의 향을 한번 찾아볼게요. 최재희님이 네. 솔직히 운동 가기 싫은 날도 있으시죠?라고 해주셨는데 있나요? 아 이게 싫다라는 그 이 감정이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피곤한? 운동 너무 운동 가고 싶은 날과 조금 가고 싶은 날이죠. 아, 그러니까 뭐지 알겠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너무 와 막
막 어 오늘 미칠 너무 것 같이 가고 싶은 날 막 그런 날이 있고 그냥 아 오늘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고 오고 싶다 뭐 이런 날.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 날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가고 싶다는 감정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채널에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쉴 수가 있냐라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형님,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막 형님, 몸이 아파. 얘기 신났는데 3부로 넘어가야 돼서 시간이 있어. 3부로 아, 와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백 home 오늘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불빛이 흐르고 나는 또 멍하니 바라보았지 On my way back home On my way back home 딘딘의 뮤지컬 자 딘딘의 뮤지컬이 3부 시작했고요. 특별 초대석 네. 오늘은 온몸에 근육과 멋짐이 넘쳐나는 김종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그 예. 운동 가기 싫은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네. 이 멀쩡해요 몸이 지금 아프지도 않아. 그런데 쉬어야 되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되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은 쉬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나는 힘들어요. 난 멀쩡하단 말이에요. 자 형 다치지 않았어요. 근데 멀쩡해요. 오늘 너무 새벽 스케줄이었어. 막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형 그 관계자의 네. 출입금지 할 때처럼.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고개를. 네. 일어날 때 늘 그 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잠깐만 이거 오늘은 진짜 쉬어야겠다. 네. 아,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일을 하죠. 그럴 때. 네. 그런 날이에요. 그쵸, 그쵸? 잠을 못 잤어요. 네. 한 시간 두 시간 잤어요. 네. 일어날 때 아, 그런데 이제 일이 끝났어요. 네. 아 그럼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면 또 괜찮잖아요 또. 근데 그러면은 할 때 컨디션이 거죠. 같아요? 원래 평소랑? 이제 몸이 약간 네. 때마다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피곤하다고 느껴요. 내 헬스장 갔어요. 한 두 세트 했는데 갑자기 몸이 막 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정말이야. 그래서 일단 저는 가라고 해요. 가서 내 컨디션과 상황에 맞춰서 운동을 해라. 짧게 하던 어느 날은 컨디션 좋으면 또 더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 이거를 너무 강박처럼 딱 정해서 하기보다는 좀 유연하게 조금 예. 그러니까 피곤하다 싶을 땐 일단 가보고 가서 조금 해보면 몸이 살짝. 깨면 하고 그렇죠. 왜냐면 아, 작은 몸에 작은 부위들도 있거든요. 힘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부위들 그런 건 이제 집중 위주로 해서 좀 해주고 컨디션 좋을 때는 이제 뭐 고중량도 좀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오늘 인생은 형님, 기니까 형님 예. 나온다고 미리 질문도 받고 네. 실시간 문자를 계속 받고 있는데 대부분 건강 아니면 운동 이야기를 네네네. 많이 보내주셨어요. 예. 네. 자 한번 지금 쭉 이제 짐종국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네. 캐서린 브라우닝 님께서 푸시업 관련해서 김종국 님의 조언 듣고 싶어요. 네네네. 무릎 푸시업과 코브라 푸시업을 도입해봤는데 네. 운동하는 동안 손목이 아파요. 네. 제 손 위치가 잘못된 건가요? 네. 아니면 제 손목이 그냥 약한 걸까요? 아, 자 손목이 약할 수도 있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이런 분들에게 좀 추천해드릴 네네네. 수 있는 거는 살짝 이 손바닥 밑에 뭔가 이렇게 좀 될 수 있는 높이가 있는 거. 수건 같은? 아, 근데 이게 똑같아야 돼요 높이가 양쪽이. 아. 그런 거를 좀 대고 하시면 이 앞부분이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손목을 쓰는데 조금 좀 부드러워져요. 왜냐면 바닥을 지지하면은 네. 이 직각이 되면서 네. 손목에 무리가 가는 케이스도 좀 있거든요. 근데 뭐를 이렇게 살짝 양쪽 높이가 똑같은 거 책도 괜찮아요. 형 푸시업바를 쓰면요? 푸시업바도 좋긴 한데 굳이 왜 사냐? 아, 그러니까 굳이 그걸 왜 쓰냐? 아니고 아 푸시업바를 쓰게 되면 네. 또 몸 각도가 달라져요. 아~ 이게 그만큼 높아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발을 위치를 어디에 올려놓고 한다거나 푸시업바를 할 거면 푸시업바도 나쁘진 않아요. 예, 네, 그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같은 책 같은 거를 놓고 그런 하는. 것도 괜찮아요. 책을 놓되 제 얘기는 이제 책을 다 손을 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힘 되는 그 엄지 아래쪽 요 아랫부분 있잖아요. 손목 네. 가까운 쪽 네. 그 부분. 그 부분에만 딱 대고 앞부분을 살짝 이렇게 내려놓고 하시면 네. 그러면 약간 높이가 거기 딱 올라오기 때문에 네. 조금 그 앞에 요 손가락 부위 때문에 이 통증은 더 꺾이는 느낌이 좀 덜해지긴 해요. 조금 예. 미련한 질문인데 해도 될까요? 미련하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 예. 개인적으로 네네. 그 푸시업은 하루에 네. 만약에 한다면 네. 그 개수 제한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개수보다는 네. 이제 조금 자극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오느냐가 네.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푸시업 자체는 좀 이렇게 좀 뭐 힘을 기른다는 어떤 목적보다는 네. 아무래도 조금 이제 집중 자극을 좀 많이 주는데 더 용이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사실 좋죠. 예, 무게를 뭐 증량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무게로 조금 더 임팩트를 좀 그렇죠. 잘 그러니까 내길 수 있는 속도감이라든지 네. 뭐 자세라든지 그런 걸로 좀 이제 예,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예. 운동 못 가는 날 막 이럴 때는 네. 못 간다는 게 뭐 그렇죠. 천재지변이 있어서 못 가는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날 이제 트레이너 분이 이제 집에서 푸시업이라도 해라 이렇게 하는데 푸시업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몇 개를 해야 될지 사실 감이 안 가더라고요. 호흡도 되고 그러니까 몇 개라는 거 하지 말고 네. 그냥 내가 제대로 된 자세로 정확하게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해보세요. 그게 이제 자기 숫자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정확하게 조금씩 올라가는 게 이제 재미죠. 그 재미가 또 있죠. 1박 2일 같은 데 촬영 가면 사실 운동 네. 못 하잖아요. 못 하죠. 그럴 때 이제 뭐 스쿼트하고 푸시업 해라 이러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박 2일로 촬영을 가고 네. 일하러 갔을 때는 하지 말라고. 그냥 쉬어라? 예. 그냥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쉬세요. 그 뭐 제대로 차려져 있지 않은 밥상에서 굳이 그거 예, 하려고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영양 채우기도 힘들고. 왜냐면 옆방에서 가끔 누가 후후 하면은 김종민 씨가 그렇게 이상한 자세로 푸시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돼요.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하면 몸이 막 생깁니다. 오케이. 그럼 저도 예, 좀 푹 예. 쉬도록 하겠습니다. 쉬어요 그냥. 예. 자, 4595님이 네네. 운동하다 보면 가끔 입 터지는 날이 있잖아요. 있죠, 있죠. 물론 안 먹거나 방울토마토나 닭가슴살 같은 걸로 대체하면 너무너무 네. 좋겠지만 그럼에도 맛있는 뭔가가 먹고 싶을 때 이 네. 정도는 먹어도 괜찮다는 음식이 없겠죠? 굉장히 해주셨는데.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냥 단백질이 좀 퍼센테이지 좀 많은 거 있잖아요. 좀 더 함량이 높은. 함량이 높은 거.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야식, 주로 먹는 야식에서 뭐 족발. 네, 족발. 뭐 이런 거 혹은 보쌈. 네. 대신 뭐 거기에 에. 이제 뭐 주먹밥을 같이 드시지 마시고 에. 탄수화물은 좀 빼시고 뭐 비계 정도 띄어내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즐길 만큼 즐기시되 너무 과하게 막 배가 막 찢어질 정도로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그냥 행복감을 느낄 정도까지 그냥 드세요. 저는 그게 오히려 나은 것 같은데. 약간 저녁에 너무 배고플 때는 네. 약간 연어 육회 같은 거 해서 먹으면은 단백질이니까. 뭐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이 좋으신 분들은 네네네. 회, 육회, 연어 뭐 아유 너무 훌륭하죠 사실. 제가 알기로는 네. 예전에 기억나는 게 축구 끝나고 네네. 형님이 집에 가셔서 네. 물회 말아 먹고 잘 거라고 하셔가지고. 좋았죠. 근데 물회를 네. 먹으라는데 그 국물까지 다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국물은 안 먹어. 그러면 안 돼요. 아 그 건더기만. 뭐 채소라든지 그 뭐 이제 왜냐면 회도 어차피 뭐 초장도 찍어 드시고 그쵸. 뭐 이렇게 네. 하면 그게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물회로 드시면 이제 뭐 그렇게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잠궈서 드시면 조금 이제 그게 이제 찍어 드시지 않는 어떤 또 상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지. 이제 뭐 그렇게 막 국물까지 꿀꺽꿀 다 드시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형이 생각하는 그러면 탑3 뭐 있어요? 야, 뭐 저녁에 거? 먹는 뭐 물회 같은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육회라든지 네. 회, 육회. 육회. 네. 혹은 뭐 이제 굳이 먹자면 뭐 이제 보쌈이나 뭐 족발까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쌈장 콕 찍어서 뭐 막 먹어도 돼요? 그 김치랑 막 이렇게 싸가지고 김치요? 그 김치랑 쌈장이랑 이렇게 확 찍어가지고 쌈 안 싸고 고기만 막 과하게 먹지 않는다면 배가 막 찌를 정도로 먹지 않는다면 저는 뭐 정모척했으면 드세요. 예, 운동해요. 그리고 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우리 작가님이 네. 너무 궁금해요. 백김치 되나요? 라고. 백김치 괜찮죠. 괜찮아요. 아니, 물론 백김치도 뭐 물론 있어요. 나트륨이 있고 해요. 네. 근데 그래도 그나마 예, 아니 괜찮습니다. 종국이 형 모셔놓고 이래도 돼? 왜냐면 김치 그 되게 좋아요. 네. 뭐 섬유질이고 너무 좋습니다. 그 저 드시면 난 예 채소도 먹을 수 있는 또 기회니까. 아니, 종국이 형 왔는데 좀 그래도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싶은데. 아 좋은 얘기죠 이거. 다른 얘기 하나 해볼게요 예, 제가. 예, 예. 얼마 전에 백상 TV 부문에서 남자 예능상을 또 맞았죠, 받으셨는데. 맞았죠. 제가 가끔 네. 꿈으로 얘기하는 게 네네네. 연예대상이랑 음악 방송 음악 대상을 타면 은퇴하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네. 은퇴 안 하겠다는 뜻이네 그래서 맞아요라고 했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남자 중엔 형이 유일하더라고요. 아 그렇긴 한데 이제 뭐든지 다 그래요. 뭐든지 이 뭐 그때 환경 뭐 때 그리고 또 뭐 운도 따라줘야 되고 상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백상까지 또 그렇죠. 백상을 또
감사하게 주셔가지고 네. 받게 됐죠. 생각도 안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럼 보디빌딩상 하나 나왔나요? 뭐 나왔어요? 아니, 정말. 올해 축구 플레이어상 이런 거 나왔나요? 이제 저기 그냥 이제 상보다는 네. 이제 좀 의미 있는 좀 일을 많이 해야겠죠. 예, 나이도 들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 뭐 이미 했으니까 좀 이제 좀 그런 관련된 좀 좋은 노벨 평화상.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막 굳이 그렇다고 내가 막 너무 막 좋은 네. 일을 하겠다는 아니고 그래도 좀 이제 좀 같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아 김종국 그냥 같이 옆에서 계속 곁에 있는 그런 그냥 좋은 그래도 뭐 근데 나쁘지 않은 영향 주는 사람으로 사실 네. 형님의 노티브 채널이 네. 김종국이 뭐 재미도 있지만 네.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많이 줘요. 아 그리고 되게 조심스럽게 많이 해요 제가 네. 좀 그래도 뭐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그쵸, 있는 것들도 네. 조금 그리고 저도 이제 채널 하면서 네. 좀 더 뭐랄까 좀 보수적인 부분들도 많이 되게 열리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되게 또 받아들이게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도 좋았어요 되게. 예. 김하연님이 네. 맞아요. 커버곡 콘텐츠도 좋은데 네. 노래 콘텐츠도 조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브이로그도 보고 네. 싶어요 해주셨는데 아. 브이로그는 제가 볼 때 가능할 것 같은데 브이로그는 네. 이번에 좀 안 그래도 이번에 제가 이제 시드니 호주 갔다 오면서 네. 다녀오면서 브이로그 또 약간 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물론 헬스하는 그림도 좀 많이 들어가 있지만 형님 거기 시드니죠? 네네네. 거기 공연에서는 쇼리 형이 가셨더라고요. 아 그랬죠. 레퍼트를. 아주 재밌게 또 예, 재밌는 시간 많이 보냈어요. 어떻게 그렇게 또 컨택이 된 건지. 왜냐면 이제 쇼리가 처음 이제 데뷔해서 네네네. 마이티 마우스가 이제 처음 데뷔할 네. 때 제가 데뷔를 시킨 거예요. 그 친구들을. 그래서 인연이 그렇게 됐었고 네. 예전부터 제가 이제 공연하고 그럴 때 아, 쇼리가 많이 도와줬었어요. 예, 쇼리가 또 랩도 잘하고 네, 그쵸, 잘 띄우고 네. 또 저희가 예전부터 호흡을 많이 맞췄다 보니까 네. 이제 쇼리가 아무래도 좀 그런 거 할 때 잘 좀 예, 좋죠. 그리고 호흡이 합이 잘 맞아요. 네, 약간 그 있거든요. 네. 종국이의 아이들 있어요. 예. 거기에 랩하는 애들 있어요. 하영 있어요. 저 뭐 쇼리 형 이렇게 있어요. 있어요. 이번에 SNS에 쇼리 네. 형이 형이랑 찍은 사진 딱 시드니 거 봤는데 약간 마음 한 켠이 네네. 아 나는 왜 저기 없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다.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네.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그쵸, 세대가 그쵸. 좀 네. 아직 딘딘 좀 네. 어리고 네. 바쁘고 네. 뭐 쇼리가 안 바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쵸. 이게 네. 좀 아무래도 이제 쇼리는 저와의 이제 뭐 서로 살아가면서 사연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아무래도 쇼리 형은 또 결혼을 했으니 잠시 그렇죠. 해외에 나가는 또, 것도 또 좋은 또 개인 일정이고 본인적으로 네. 즐거워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함께 네. 예 이렇게 좀 윈윈하는 어떤 예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됐죠. 네, 저 김민정님이 얼마 전에 용띠 친구분들이랑 몽골 촬영 다녀오셨잖아요. 맞아요. 재밌는 에피소드 없었나요? 용띠 클럽 멤버분들 케미 너무 좋아요 해주셨는데 너무 웃겼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아니, 너무 웃겼어요. 사실 그게 시작 자체가 이제 저희 또 채널 김종국에서 그냥 얘기하다가 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정말로 우리끼리 웃자고 한 얘기 그대로 가서 찍었어요. 제가 사실 예. 여기 제작진 한 분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는데 그래요. 그분이 가시기 전에 걱정을 너무 하더라고요. 일정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건 이게 맞아요. 괜찮을까? 종국 오빠 괜찮을까? 약간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몸이 많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저희가 이제 과정 중에 아무래도 이제 그곳에 가서 막 타이트하게 짧은 시간에 막 찍었어야 되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결국은 어쨌든 우리가 함께 앉아서 예전 얘기하며 서로 막 그걸로 즐거움 이게 그냥 진짜 잊혀졌어요? 녹더라고요 나중에 나는 형이 거기서 폭발하면 어떡할까 막 이런 걱정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폭발은 아니고 약간 현타가 중간중간에 왔죠. 너무 힘들다. 보면 알아요. 거의 정글의 법칙을 제가 잘 피했거든요. 정글의 법칙보다 더 안 될 간 거예요. 사실 이게 고생이 메인은 아니었지만 네. 어쨌든 고생이 되긴 했어요. 어쨌든 더해졌죠. 그렇죠. 이제 고생을 하면서 근데 우리가 또 친한 친구들끼리 있고 하니까 서로 근데 좀 너무 좋았던 건 어쨌든 그 고생 안에서도 이게 친구들끼리 서로를 배려하는 게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어쩌면 되게 좀 더 의미 있는 여행이 되지 않았나. 이거는 언제쯤 네. 저희가 혹시 계획이 있나요? 그 뭐 이제 아마 뭐 늦지 않은 시간에 나올걸요. 한 8, 9월 예, 올해 안에는 볼 수 있는 거죠. 8, 9월 정도 될 거예요. 예.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에피소드를 몇 개 들었는데 네. 요거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아, 재밌습니다. 아, 뭐 이제 아주 예, 아주 장혁 씨가 또 예, 또 네. 예, 아주 골 때리는 거 많이 해 가지고 아주 예, 아주 보시면 아, 재밌으실 거예요. 자, 예. 노무 미경 님이 인별그램에 네. 계속 해시태그 웃자 올려 주시더니 힘드셨구나. 크크크라고. 아, 이걸 왜 계속 이걸 느끼셨구나. 이걸 어떻게 아셨지? 왜냐면 저는
너무 힘들다고 일정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속 웃자락 올리시길래 예. 난 무서웠어 그 상황이. 그리고 제가 너무 해맑게 웃고 있죠. 약간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그렇죠. 그 상황이 얼마만큼 SNS가 가짜 인생을 만들 수 있느냐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 보였어요. 사실 되게 행복해 보였죠. 자신들이 되게 좋은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나 보다. 예. 약간 요거를 제가 약간 좀 풍자한 겁니다. 예. 이 진짜 이 방송이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네. 이 웃자가 얼마나 상반되는 촬영을 했는지. 아침 7시에 네. 일어나서 혼자 네. 정말 카메라 한 대 없이 네. 산 정상까지 올라가 본 적 있어요. 카메라 없지 왜? 예. 카메라 없이. 하염없이 앞만 바라보고 그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산의 정상을 보고 나도 모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카메라 없이? 카메라 없이요. 그 왜? 나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그냥, 찍지 않는데. 예, 그래서 그냥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정말 아 여기가 정상이구나. 산 길도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올라가지 않는 곳이니까요. 그걸 왜? 그냥 하염없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현타가 와서 예. 웃자라고. 아우 그러고서 다시 또 그 내려 산길로 내려오고 아무 길이 없는 길을 막 그냥 헤쳐가면서. 너무너무 궁금한 방송이네요. 네. 진짜 기대하고요. 예, 기대해 주세요. 자, 저희 이쯤에서 형님 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얘기나 하지 뭘 노래를 들어요. 그래도 노래를 한 곡씩은 들어줘야 되고 시간 더 있습니다. 자, 1346님 외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김종국의 한 남자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종국의 한 남자 듣고 왔습니다. 천은경님이 이 노래는 말해 뭐예요? 노래방 가서 꼭 불러야 하는 노래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염혜영님이 남편이랑 저는 연애 때 노래방 가면 종국님 노래 듀엣으로 참 많이 불렀었죠 해주셨는데 예. 사실 이게 네. 오히려 남성분들이 진짜 힘든 키고 여성분들이 오히려 편한 키일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안 하는 게 낫겠죠? 실례되는 말씀은? 아니 해봐요. 뭐 계속 했잖아요. 혹시 노래방에서 네. 불러보신 적 있으신지? 저는 노래를. 개인적으로 노래방에서 제 노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 분명히 짓궂은 사람들은? 있죠. 차태현이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 하는지 좀. 아 그때는 해요. 왜냐면 하긴 해요. 하는 게 빨라요. 왜냐면 그냥 술이 취했을 때 부르거든요. 술이 취했을 때 이제 영화 쫑파티나 이럴 때 꼭 이제 저를 부릅니다. 그럼 저는 알고 있어요. 걔가 언제쯤 부를지. 아 난 그리고 이걸 해야 되는 걸 그렇죠. 아는구나.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도착을 하면 네. 영화 스태프들을 한 방에 다 모아놓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노래를 네 곡을 딱 행사처럼 네 곡을 자기가 예약을 해놔요. 그럼 제가 이제 밖에서 문 밖에서 등장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차태현이 안에서 이제 MR을 킵니다. 네. 노래 스타트 딱 네. 전주가 나오면서 제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요. 진짜요? 예. 그거를 이제 매번 영화마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일하게 그렇게 네. 할 수 있는 사람은 네. 태현이 형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 왜냐면 제가 그걸 안 하면은 이제 그걸 집요하게 계속 저한테 전화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고를 때는 빨리 해주고 많은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딱 하고 네. 저는 가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바로 가요. 정말 행사처럼 잠깐 앉아라도 안 해요. 그냥 저는 바로 갑니다. 정말 행사처럼 오바키스 대게다 노래 플레이하는 거 하고 바로 하고 바로 갑니다. 다 같이 뭐 이거 다 하고 사랑스러워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빠지죠. 대단해 예. 정말. 예. 그때 아니면 안 합니다. 제 노래는. 자 7822님이 한 네. 남자 이 노래 어떻게 불러야 해요? 겁 없이 덤볐다고 혼쭐났네요 해주셨는데 키를 내리시면 됩니다. 아니 이 노래는 대충 예. 들어도 이거 네. 덤비면 안 될 그 노래라는 걸 알 텐데. 아니 이제 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막 힘들게 안 부르기 때문에 맞아. 많은 분들이 이제 키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다고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남자들 도전곡 이런 걸로 막 이런 막 락발라드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락발라드보다 한 남자 훨씬 더 높죠. 키가 높은 훨씬 경우들이 높죠.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섣불리 이제 도전하셨다가 이제 조금 예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 김하연님 문자 좀 네. 감동적인데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 얼마 전 콘서트에서 한 남자 이 노래가 종님을 진짜 가수로 만들어서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운동뿐만이 아니라 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행복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때 그 이 노래가 네네. 이 노래가 나오고 나서 네네.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저를 좀 더 이제 가수 뭐 이제 좀 어떤 아니, 그런 느낌으로 많이 그 전부터 너무 가수였잖아요. 그러긴 했죠. 근데 네. 그때는 이제 어쩌면 이제 터보 뭐 이렇게 더 많이 했죠. 뭐 터보 저 사람 그쵸. 뭐 터보 노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면 이제 뭐 이제 솔로 하고 했을 네. 때는 한 남자 이후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컬로 그 보컬리스트로서 3, 4상 받았을 때가 한 남자였어요? 네. 사랑스러웠어요? 그 뒤였죠. 이제 제자의 걸음 사랑스러워 했을 때 그 앨범이죠. 예. 그때 제가 듣기로는 행사가 하루에 네네.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일 많이 했었습니다. 일정이 소화가 안 될 정도였다고 들었는데 그때 이제 뭐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네. 방송 자체를 네. 원래는 보통 이제
그 3, 4 방송을 다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어.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정말 해달라는 거 다 했어요. 어. 약간 제가 예전에 그런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지금 이게 약간 좀 모순될 수는 있지만 예전엔 제가 이제 조금 좀 힘들었던 시기 때는 이제 방송에 누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되게 부러웠었어요, 사실은. 어. 근데 그거를 막 사람들이 안 하고 그러는 모습이 조금 저렇게 불러주는데 왜.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이 불러주고 잘 나갈 때 소위 얘기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줘봤어요. 어. 어쩌면 그게 제가 3, 4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좀 이유도 되지 그러니까 않았나. 사실 뭐 어떤 프로그램에 우위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애매하지만.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거든요. 3, 4를 다 채워주기가. 근데 그때 조금 제가 힘들어도 그렇게 했었어요. 어. 근데 그게 조금 힘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많이 힘들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하자. 여기 제가 이제 제가 늘 이제 우리 매니저들한테도 지금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뭔가를 안 할 거면 그냥 애초에 안 한다고 하고 하지 말지 할 때는 한다고 했으면 진짜 아예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자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늘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사실 제가 아직도 멍청한 게 오늘 종국영의 라디오 오시면서 얼마나 피곤하실까. 왜냐면 일요일 날 제가 알기로는 입국하셔서 월요일 날 또 촬영하시고 화요일 날 오늘 그거 또 앞에 촬영 쫙 하시고 오신 거니까 피곤하실까 했는데 또 오신 김에 괜찮아요. 또 원래 12시 반까지인데 더 하고 가신다고. 아, 이거 운동의 힘이죠. 그럼요. 운동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더 하다 가시는 걸로. 아, 그럼요. 뭐 3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방송이 1시까지. 1시까지. 아, 아쉽네요. 자, 삼사 사모님이 딘딘 DJ가 몸 키워서 민소매 입고 방송한다고 했는데 종국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그날이 올까요? 해주셨는데. 이 많은 분들이 이 민소매를 입는 그 몸 자체를 꼭 조각같이 막 그 체지방도 낮고 막 이런 걸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약간 운동한 느낌이 나는 그 몸에 민소매 입었을 때 되게 예쁜 사람도 많아요. 제가 요즘 운동할 때 그 형님이 브랜드 모델 하시는 그거 입고 자주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상한 게 헬스장에서 볼 때 괜찮거든요. 괜찮아? 되게 괜찮아요. 딱 나와서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보면 또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옷 말고 조금 패셔너블하게 나온 민소매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살짝 걸치시고 지금 패셔너블하게 입으시는 그 정도 입으시면 또 그 느낌 나요. 사실 제가 오늘 형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안에 바람막이 같은 걸 입고 이제 안에다가 민소매 입고 형님 오면 딱 이렇게 반겨드리려고 그랬는데 트레이너가 오늘 말리더라고요. 제발 종국 형님 만날 때는 제발 그렇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나 요즘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만 더 준비하고 가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원래 제가 형 맨날 만나면 위통 벗잖아요. 벗죠. 근데 오늘은 그냥 만져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트레이너가 제발 벗지 말고 만지면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좋아졌어요. 근데 좋아졌어요. 나날이 발전한다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한번 준비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8009님 아까 디스크 터진 엔지니어입니다. 허리를 아끼다 보니 할 수 있는 하체 운동이 제한되는데 런지 정도 느낌으로 뭐가 더 좋을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런지의 문제가 아니고 이분은 이게 계속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허리가 안 좋다고 하시니까 자꾸 두려움에 허리에 관련된 걸 너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더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허리가 안 좋다고 뭐 기립근 운동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그 기립근이 튼튼해진다고 해서 뭐 허리가 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허리는 전반적으로 몸통 자체가 그냥 이 좋아지는 거고 습관 자체를 복압 잘 잡으시고 운동할 때. 그리고 고관절 힘을 많이 키우셔야 돼요. 고관절. 그러면 이제 그게 상대적으로 거기에 힘을 많이 쓰면서 허리를 좀 덜 쓰게 되죠. 그러니까 허리를 키운다기보다는 허리를 좀 부수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근육들을 키우는 거군요. 그렇죠. 몸통 자체가 이제 코어가 딱 잡힐 수 있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따로 그걸 막 안 해도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튼튼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관절을 많이 쓰는 뭐 데드리프트나 이런 거 허리가 안 좋으니까 두려워서 못 하시는 분은 많아요. 근데 무겁지 않은 걸로 가벼운 무게로. 그래서 자꾸 고관절 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상체를 데드리프트 자세를 할 때 허리가 자꾸 굽거나 이러는 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고관절 유연성도 좀 키우시고 발목 가동성 뭐 무릎 전반적인 걸 다 키우셔서 운동하실 때 부담이 안 가게 자연스럽게 그 자세가 맨몸으로도 나와야 되는데 100% 저 안 좋으신 분들은요 맨몸으로도 그 자세가 안 나와요. 그 자세를 잡으면 허리가 굽는다니까요. 그 자세가 맨몸으로 나올 수 있게 해서 낮은 무게에서부터 조금씩 올려 나가셔야
결국에는 나중에 하게 돼요. 근데 고중량이 너무 하고 싶으시다. 네. 그러면 이제 레그프레스를 하시는데 레그프레스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힙을 그 소켓에 딱 넣어놓으시고 이 허리 말리지 않게 점차 조금씩 늘리셔야 돼요. 형님 중요합니다. 진짜 헬스장에서 네. 운동할 때 네네. 진짜 이야기 많이 해주고 싶겠다. 사람들 보면 막 미치겠어. 그러니까 미치겠어도 막 눈 감고 운동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곳에 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아, 이게 자꾸 이제 보이니까. 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운동이라는 건 또 그래요. 자기만의 네. 방법이 또 있고 자기의 또 그걸 하는 이유가 또 있을 때가 있어요. 어, 자세가 좀 이상한데 근데 아니, 그 자세를 그 타겟을 고개를 하기 위해서 그 자세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잘못된 사람들이 있잖아. 있죠, 있죠. 네. 제가 미국에서 그 예전에 저 네. 신조국 찍을 때도 네. 미국에서 운동할 때 그 흑인 친구가 운동하는 거 보고 제가 도저히 못 참아서 가서 얘기를 했죠. 그분 계속 와서 물어보던데. 아, 그분이 근데 제가 오지랖이 아니고 그분이 네. 먼저 와서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리고 이제 가서 운동하는데 그 모습이 그렇길래 제가 도저히 이거는 그냥 어쨌든 나한테 말을 걸었던 사람이니까 가서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자, 742 하나님이 네. 중국님 그렇게 말 많이 하면 안 지치세요? 집에서도 혼잣말 하시나요? 혼잣말을 하진 않습니다. 집에서는 제가 잘 쉽니다 그래도. 네. 형님 그러면은 네.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한 게 데일리 일상이 일이 없는 날이라고 네네.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네. 아침에 일어나서 네. 딱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루틴이? 일단 뭐 무조건 눈 뜨면 뭘 먹습니다 일단 네. 식단으로 이제 밥을 네. 먹고 네. 그러고 나면 보통 이제 저는 진짜 일이 없을 때는 이제 커피를 터덜터덜 가서 커피를 사요. 사서 이제 커피를 사 와서 저희 아파트 그 앞에 그 벤치에 그 앉아서 테이블 같은데 네. 앉아가지고 네. 앉아서 그냥 쓱 이렇게 그냥 멍도 때리고. 네. 뭐 이제 해야 되는 일들, 네네. 뭐 어제 했던 일들, 네네.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이런 거 뭐 정리도 좀 하고 앉아서 그렇게 좀 이제 바람도 쐬고 그러다 뭐 이제 가끔 뭐 연락 오는 동생들 있으면 오 알아. 그래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또 거기서 또 얘기도 좀 하고 수다 예, 수다 좀 떨고 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몸이 좀 준비가 좀 로딩이 좀 몸이 딱 네. 됐다. 그러면 이제 운동 딱. 복싱 치러 가나요? 아니면 먼저? 아니, 그거는 이제 또 날마다 다르죠. 복싱 가는 날은 또 복싱을 가고 사실 뭐 제가 물어본 목적은 네네. 뭐냐면. 다 끝나고 이제 형이 다 끝났어 모든 네, 일정 모든 운동까지 끝났어요. 다 끝났어 끝났죠. 집에 딱 도착했어요. 그렇죠. 그 공허함 없어요? 전혀 없어요. 뭐 해요 형 그러면 집에 딱 도착해서? 도착하면 너무 좋죠. 일단 씻어요. 아니면 뭐 헬스장에서 씻는 경우도 네. 있으니까 씻고 오잖아요. 그럼 모든 준비가 끝나요. 그럼 이제 뭐 손발만 씻으면 되니까 오면은 이제 보통 이제 다 잘 준비를 하죠. 깔끔하게 네. 하고 나서 이제 누워서 저는 이제 좀 넷플릭스를 틉니다. 네. OTT 틀어가지고 네. 이제 거기 있는 다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이제 딱 그 나만의 시간을 즐기죠. 나만의 시간을 싹 즐기다가 이제 약간 피곤함이 몰려오면 이제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잠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혼자 네. 외로워서 혹시 막 그거보다 운 적이나 저는 외로움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예, 네, 외로움이 뭐죠? 요즘 뭐 보세요? 땡플릭스에서? 아, 요즘 또 많이 신작이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많이 나왔어요. 요즘 이제 다큐멘터리도 재밌고 얼마 전에 아놀드 슈왈제너고 그게 나와가지고 그것도 보면서 거기서도 그걸 예, 보네요. 아놀드 슈왈제너고 또 나와가지고 그 다큐멘터리도 보고 또 아놀드 슈왈제너고 또 드라마도 나왔어요. 그것도 또 보고 그러니까 우리랑 좀 접근 방식이 다르네요. 그 OTT 보는 것도. 아,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냥 뭐 다른 영화 네. 재밌는 거 나온 것도 좀 보고 요즘 저는 그렇습니다. 블랙미러가 네. 새 시즌이 나와서 다 봤어요. 아, 보죠. 다 봤어요. 다 봤어. 왜냐면 또 좋아해요, 그걸. 저 좋아해요. 아, 네. 블랙미러 기가 막히더라고. 그쵸. 예. 왜 조금 슬프지? 저 너무 즐거웠어요. 예. 자, 강다혜 님이 네. 갓 태어난 기린처럼 비틀거리고 근육이 하나 없는 20살인데요. 저처럼 아예 근육 없는 사람들이 시작하면 좋은 근력 운동 추천해 주세요 해 주셨는데. 아, 형님. 예. 제가 끊을게요, 이 질문. 왜요? 아, 이거 형님까지 갈 필요도 없는 질문이에요. 예. 그 네. 근력 없는 사람이 시작하면 좋은 근력 운동 같은 건 없습니다. 아. 일단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예. 가야죠. 예. 어디든 가야죠. 자, 그럼 네.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아, 이거 무조건 뭐 가까운 체육관에 가셔서 네. 운동을 전혀 못하시면 아,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을 전신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는지는 이제 PT를 뭐 그 정도는 PT 선생님한테 운동을 배우는 건 줘야 네. 대신 이 PT 선생님한테 이끌려서 하지 말고 내가 운동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돈이 있고 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러면 PT 선생님 계속 써도 되지만 네.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이 사람 얘기하는 거 습득하고 배우고 해서 나만의 루틴을 딱 만든 다음에 내 스스로 운동을 꾸준히 해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돼요.
요걸 이제 좀 대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골프 레슨처럼 네. 어느 정도 레슨을 네. 받아서 배워놓고 네네. 이제 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 그렇죠. 계속 PT 선생님 없으면 운동을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꾸준히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네. 해안서님이 땡땡위키에서 본 건데 김종국님 체지방률 골격근량까지 네. 나와 있어요. 체지방 8.5%에 골격근량 42.8kg 이거 맞아요? 네. 해주셨는데 뭐 이거는 근데 뭐 늘 변하긴 하니까요. 근데 체지방률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늘. 아 이거 계속 저는 8%대 유지해요? 저는 8, 9 그러니까 복근이 없은 적 없거든요. 살면서 한 번도. 그러니까 아니, 복근이 보일 정도면 살면서 한 번도가 아니라 예, 그게 복근이 보일 정도면 그래도 거의 10% 안쪽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어릴 때 그냥 형 아기 때부터 쭉 그거 말고 이제 저는 이제 운동 시작하고 나서 20살 이후로는 20살 이후로는 복근이 예, 없었던 예, 적이 없어요. 예, 계속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복근이 없 있었 이 표현 저 뭐냐면 눈에 보였으니까 계속 아 복근은 계속 있는 있죠. 복근은 모든 사람들이 있어 모든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예, 예 이게 밖으로 근데 눈에 보이는 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이제 뭐 개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골격근량은 이제 매번 변했던 것 같고. 그쵸. 예. 예, 좀 키웠을 땐 또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이, 형 정도면 네. 형 정도는 사실 원 탑 티어고 어느 네. 정도 운동 꽤 하신 분들만 돼도 네네. 본인 몸 밸런스를 잘 잡더라고요. 잘 하시죠. 어, 예. 내가 어느 정도 태우는지를 아니까 네. 딱 그렇죠, 조절을 그렇죠.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 김은하님이 네. 김종국 씨는 아주 나중에 말이에요. 기회가 생긴다면 헬스장, 복싱장, 축구장 이 중에 어떤 걸 운영하고 싶으세요? 해주셨는데 저는 크게 헬스장을 차리고 거기에 복싱장을 넣고 옆에 풋살장 따로 이렇게 위에 층에 옥상에다가 가능하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정도면 좋지 않을까 근데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형님한테 이런 제안 엄청 많이 왔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뭐 이제 뭐 체육관을 제가 직접 하는 거 뭐 재미는 있을 거는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늘 이제 저번에 지난번에 장난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내가 내 헬스장을 좀 차리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헬스장이 일터니까. 이름도 있잖아요. 김종국. 예. 그래서 이제 헬스장은 이제 제 일을 하러 가는 거니까 이제 아내가 그걸 이제 막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 일하러 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와. 굉장히 유부남이 되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운동하는 게 좀 눈치 보인대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일터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안 해도 이거 애매하잖아 사실. 빨리 하나를 차려야겠네. 운동 그러면. 가지 마라고 하기에는 업장 가는 건데 사실. 업장 일하러 가는 거니까. 예. 예. 그리고 체인 좀 한 세 개만 해놔도 이거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 군데서 오래 쳐도 상관없잖아요. 운동을. 그렇죠. 그렇죠. 뭐 일단 일하러 가서 일단 2시간 이상은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 이걸 하나를 다 그냥 때려넣고 싶다. 그렇죠. 그럼 좋죠. 종합운동장으로. 네, 굳이 하나 해야 된다고 꼭 골라야 되면 헬스장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름도 나와 있고. 네네. 비너스님이 네. 종국님이 가수 예능인 네. 노튜버 셋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어요? 1순위는 뭐요? 해주셨는데 이건 어려운 이거 어렵죠. 사실 이거는 뭐 하나 선택하기 어려운 질문이지. 이거는 굳이 이거를 꼭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럼 지금은 이제 뭐 예능인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 예능 안에서 이제 노래도 할 수 있고 사실 그리고 뭐 너튜브의 느낌도 어찌 보면 예능에서 파생된 거고, 거니까. 네. 이걸 뭐 굳이 여기서 꼭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러면 예능인이 지금은 예,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그 가요에서 3사 대상의 그랜드슬램까지 다 한 사람이니까 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뭐 그럴 네. 수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이뤘으니까. 그, 예. 뭐 저는 그렇죠. 아직은 무조건 가수거든요. 왜냐면 저한테는 그렇죠. 이 배고픔이 이 뭐라 그래야 되죠? 그래요? 아쉬움이 있으니까 네네네. 계속. 네. 뭔지 알죠. 확실히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네. 미나님이 네. 종국 오빠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아우. 지금 일본에서 듣고 있는데 새 앨범 응원합니다. 이번 네네네. 콘서트 못 갑니다만 언젠가 꼭 가겠습니다. 일본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예. 종국 오빠는 네. 뭐 하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해주셨는데 이건 뭐 너무 뭐 저는 근데 네. 운동 뺄게요. 운동은 워낙 뭐 너무 뻔한 질문이니까 네네네. 대답이니까 네네네. 저는 그냥 그 집 앞에 앉아 있을 때. 왜 웃는 거예요? 집 앞에 앉아 있을 때는 왜 행복하냐면 날씨 좋을 때 네. 날씨 좋을 때 그냥 어딘가에 이렇게 앉아서 네. 이렇게 그냥 커피 한 잔 놔두고 왜냐면 곧 운동 간다는 생각이 너무 행복한 거야. 빨리 깨야지 빨리 내가 운동을 간다 이러니까 운동을 가야 되거나 혹은 운동을 잘하고 왔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쵸, 어쨌든 그쵸. 저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 저 스스로의 힐링이에요. 사실 예 그
거기 앉아 계시면 근데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잖아요. 근데 뭐 동네에서 뭐 가끔 애들 와서 막 같이 얘기하고 놀고 그래요. 아, 김종국 막 이러면서. 예, 예, 예 그럼요. 예. 재밌어요. 근데 그런 가끔씩 그런 얘기하고 뭐 사진 찍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차인 것 같아. 예. 형님, 걔네들은 형님을 만만하게 안 보잖아요. 아니 그래도 뭐 친근하죠 우리가. 걔네들은 나를 좀 만만하게 봐서 부르는 투부터. 네. 디딘! 디딘! 이렇게 부르면 약간 놀리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예. 걸어가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는 애인데 내 어깨를 돌려서 카메라로 날 찍고 갔어. 아, 진짜. 근데 예. 나만 해서 예. 제가 놀라서 그렇죠. 뭐야! 이렇게 하세요. 그게 이제 참 무례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또 이게 예능이나 그쵸, 친근한 예.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초육한테 네. 살짝 쫄았다는 게 그게 너무 싫었던. 그러니까 놀라서 네. 아 네. 뭐야 이게 아니라 뭐야 약간 이 톤이 나왔던 게 어울려요. 좀 민망했다. 네. 등을 좀 더 키워요. 아, 등 그럼 뒤에서 이렇게 돌리는 게 좀 좀 주춤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래도 네. 예. 자 6879님 문자 마지막으로 네네. 한번 읽어주시죠. 아, 저는 올해 21살인데요. 종국님 11년 차 팬입니다. 와. 이번에 콘서트 가게 돼서 떨리는데요. 콘서트 때마다 팬들의 추억을 깨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오빠를 계속 응원하는 팬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노력해주세요. 이게 막 누구한테 막 도덕적으로 막 너무 막 착한 척하고 막 착한 일하고 살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영향력을 주는 어떤 입장이 됐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이제 늘 공연 때는 특히나 더 이제 너무 감사한 분들이 눈앞에 있으니까. 나를 너무 사랑해 주는 분들이 오시는 거니까. 그럴 때 또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을 더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시간을 내서 어쨌든 공연장을 와서 이게 그분들의 하나의 추억 아닙니까? 그쵸, 그쵸. 이 날이. 근데 제가 혹시라도 조금 뭐가 불미스러운 상황이 되면 아니, 나중에, 그분들한테 그 시간 자체가 되게 약간 훼손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좀 더 좀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더 드리는 것도 이런 말을 함으로써 제가 또 더 경각심을 갖게 예,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더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중국 형한테 항상 장난 많이 치고 이러지만 진짜로 제가 무슨 좀 힘든 일이 좀 머릿속에 복잡한 일들이 있을 때 제 주변에 전화해서 물어볼 사람들은 너무 많지만 그분들은 약간 제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주거나 좀 제가 들으면 기분 좋을 이야기들을 해주거나 하는데 제가 항상 종국이 형한테 전화를 드려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죠. 동생 전화를 막 20분 막 30분 넘게 통화를 해주고 근데 제가 그런 이유가 일단 그런 말을 해도 제가 납득이 가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형님이 사는 삶을 제가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난 들을 각오가 돼 있다가 되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전화를 드리는데 형님이 너무 좋게 항상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가끔은 좀 아프지만 확실한 이제 해결책들을 때려줄 때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옆에 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감상을 느껴서 제가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욕을 하시고 막 그러니까 야 니한테 써 막 이러면 이제 얘기하잖아요. 네. 내가 얘기를 하는데 왜 안 듣냐는 얘기죠. 아유. 싫은 거는 감사하잖아요. 나한테 감사하면 보답을 해야죠. 근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죠. 형님이 좀 그렇잖아요. 이제는 동생들한테 많이 베풀었으니까 이제 조금씩은 받으면서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 한데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게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축구나 매주 더 잘 나오면 그게 저한테는 더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형님 그렇게 보답을 해요. 가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벌써 아직 시간이 안 된 것 같은데. 진짜 원래 오늘 12시 반까지 하는 것도 되게 힘든 일정이었는데 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더 뒤에까지 하면 좋겠는데 이거 가려니까 가야죠 또. 자 딘딘의 뮤지카의 특별 초대석 지덕체를 고루고루 갖춘 진짜 멋진 사람 김종국 씨와 함께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좀 청취자분들하고 팬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딘딘이 좀 생각보다 아주 깊이 있고 또 굉장히 많이 또 달라졌어요. 애초에도 뭐 원래도 좋은 아이였지만 여러분들 정말 많이 앞으로도 응원해 주시고 좀 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인사도 좀. 저 이제 또 공연도 하고요. 7월 15, 16도 서울에서 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또 부산에서 공연을 합니다. 너무 즐거운 공연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추억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라디오
하는 동안에 한 번 더 뵐 수 있을까요? 뭐 그럼요. 어 되게 오래 걸렸는데요. 되게 아, 오래 걸렸네요. 그쵸? 아니 어. 저는 뭐 매일도 나올 수 있어요. 어. 톰이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일이긴 한데 네. 뭐 딱히 도움이 될까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너무 큰 게. 도움이 됐고 그래요. 신곡이 또 근래 나온다고 하니까 아 그 뭐 또 바로 보시기엔 좀 죄송해가지고 곡 나오면 뭐 그냥 한 번 쓱 또 나올 수도 있죠. 아유, 뭐.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많이 틀도록 하겠고요. 아, 예.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네네. 감사드리고 끝으로 6976님이 신청하신 김종국의 고맙다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네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